필라테스뿐만 아니라 운동을 지도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큐잉을 쓰게 됩니다. 큐잉이란 회원님이 동작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시 방법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근육을 사용하며 움직이도록 도와주기 위해 택타일, 만져서 전달하거나 오디토리, 말로써 전달하거나 비주얼, 보여주는 큐잉들을 활용합니다. 제 블로그에서 큐잉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글들이 있으니 참고해보실 수 있어요. 큐잉이 중요한 이유는 제대로 사용했을 때는 효과와 효율이 극대화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움직임을 망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핸즈온, 터치 큐잉은 직접적으로 회원님의 몸을 접촉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 깊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동작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손이 가는 일은 없어야 해요. 터치 큐잉을 하기 전에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신의 느낌을 잘 찾아 나가고 있는 회원님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마세요. 강사의 눈에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동작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신의 느낌과 정렬을 잘 열심히 찾아 나가고 있는 회원님이라면 굳이 그 느낌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끝범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 터치 큐잉이 간절해 보이는 몸과 눈빛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필요한 터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을 뚝 잘라 먹지 않게 조심하세요. 두 번째, 터치 큐잉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자문하세요. 강사 스스로 지금 사용하려는 터치 큐잉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 필요한 터치인지 그냥 답답해서 손을 가져다 대는 것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강사 스스로 지금 사용하려는 터치 큐잉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 필요한 터치일까요? 아니면 그냥 답답해서 손을 가져가 버린 걸까요? 그냥 단순히 동작을 더 내 마음에 들도록 혹은 책에서 배운 대로 만들기 위해 손을 먼저 가져가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터치 큐잉은 동작을 하는데 몰입을 깨뜨리거나 오히려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회원님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세요. 직접적으로 회원님의 신체에 나의 손이 닿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터치 큐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번째, 강사 스스로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살피세요. 잡아들이면서 손목이나 허리를 다쳤어요 라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듣습니다. 터치 큐잉을 하면서 본인 몸의 정렬과 상태를 돌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좋은 큐잉이 아닙니다. 특히 무게가 실리거나 회원님이 강사에게 의지하도록 큐잉을 주는 경우에는 강사만 다치는 게 아니라 회원님 또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의도한 대로 본인이 큐잉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다리를 더 높게 들게 하고 싶어서 다리를 그냥 힘껏 들어줘버리면 오히려 그 방향으로 힘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꾸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바깥으로 벌려줘도 크게 효과가 없어요. 터치 큐잉이랑 단순히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해부학이나 역학, 심리학 등등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고 이해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양쪽 골반을 똑같이 더 내려주고 싶을 때 한쪽만 터치하면서 내리세요 라고 하게 되면 한쪽에만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이끌어주고 싶은 움직임을 내가 실제로 이끌어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틀린 것을 맞게 고치려는 게 아님을 이해하세요. 우리의 큐잉은 틀린 움직임을 발견해서 맞게 고치려는 게 아니라 그 회원님의 정렬과 움직임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내 몸 상태와 내 감정부터 먼저 돌아봐 주세요. 내 감정이 좋지 않은 날은 손끝으로 그것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좋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다른 버발이나 비주얼 큐잉을 사용해 주세요.
저도 터치 큐잉을 받는 것을 즐기고 또 회원님들께 전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평소보다 더 도전적으로 동작을 해보기도 하고 마음과 몸이 더 편안해지도록 유도되어 긴장 완화가 되기도 하고 평소 무서웠던 동작을 과감하게 해볼 수도 있고 가동 범위를 늘려볼 수도 있어요. 좋은 터치 큐잉을 통해 느껴지는 긍정적인 피드백은 아주 짜릿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을 고려하며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하는 큐잉이에요. 오늘도 정확하고 적절한 큐잉과 함께 즐거운 수업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